근데 어머니 제가 이상하게도 나오는 말이요. 어디 가서 되게 엉엉 울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를 가서 정말 목 놓아서 소리치고 싶고 정말 모든 걸다 훌훌 버리고 도망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사람의 정신력으로 버티고 계신 형국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이 악물고 지금 버티고 계신 형국이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왜 누구나가 그러잖아요. 뭔가 불화에 불씨가 있어야 그렇다는데, 이 불씨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 스스로가 이상하게도 그 불씨를 꼭 지우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형국.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남들보다 못 살아, 남들보다 힘들어?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도 이상하게도 자꾸만 맞아요. 내가 버티고 버티고 나가야 된다 그러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오는 말이 서씨 할머니가 들어서고 박씨 할머니가 들어서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여자의 몸으로 가장의 노릇도 해야 되고, 내가 여자의 몸으로 온 가족의 비바람을 다 막아줘야 되고, 또 맞아요. 한편으로는 내가 나도 사람인지라 지치는데 힘든 냄새 할 수가 없는 형국.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례지만 어머니, 지금 저는 혼자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대주님이랑 같이 살기는 하세요, 남편이랑. 네. 대주님이 요즘 뭐 하세요? 같이 일하고 같이 있어요. 일하세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대주님이 어머니를 출퇴근시키는, 우리말로 치면은 조금 어머니가 주력으로 나서셔야 되고 내 남편은 조금은 뒤로 빠져 있어야 되는. 네. 근데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또 감사하다 그래. 네.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하다못해 나 일하라고 문 열어주는 거 고맙고, 나 이제 일 그만하라고 문 닫아주는 게 고맙다 그래요. 웃긴 게 진짜 어디 이런 여자 없다 그래. 정말 굳세어라 금수나 딱이 말이 가장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아요. 나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나잘 살까요? 이것도 아니라 그래. 그냥 나 편안할까요? 이게 저는 물음표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어머니요, 올해 지나 내년 2021년까지만 좀 고생하세요. 그러고 나시면은 조금은 더 안도가 되실 거고, 조금은 더 편해지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놓고 보면 아무리 뭐 코로나가 있고 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도 저는 이 코로나가 어머니한테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요. 근데 무슨 장사하세요? 그쵸. 근데 이상하게도 그게 어머니한테 타격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래도 내가 어물쩡 어물쩡 왜 능구렁이 담 넘듯 이 고비를 어머니는 넘어가실 수는 있겠다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5월달 들어가면서 엄마가 좀 놀랄 일이 있어요. 음력으로 5월달 들어가면서 내가 놀랄 일이 있는데, 두분 사이에 원래대로라면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준 자수는 넷이라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눈 뜨고 있는 자수는 하나 둘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형국이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첫째를 지나서 둘째가 지금 뭐 하죠? 학생. 학생이요. 근데 둘째가 약간의 조금은 방황의 기운이 따라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조금은 주저앉아야 되는 기운이에요. 올해 안에. 어떻게 보면 내가 둘째도 으쌰으쌰 힘을 내는 형국은 맞겠다만, 근데 그 힘이 본인 스스로가 조금은 지치는 해라 그러세요. 요즘 둘째가 뭐예요? 그냥 공부예요? 공부를 하는데 뜻대로 공부를 안 해줘서 그죠? 예, 약간 너무 힘들어요. 방황기가 조금 보이죠? 아, 네. 근데 이게 나이가 몇 살이죠, 둘째가? 둘째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한참 그럴 나이다. 그럴 이때까지 잘해오다가 나이에.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그죠? 이게 대쪽 같은 사람일수록 한번 휘청이면 그 여파가 크거든요. 근데 아이가 엄마 닮아서 똑순이 기질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왜딱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머니도 그 나이대를 지나 오셨잖아요. 나 또한 그렇고. 근데 이게 이 방황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뭐한 게 뭐냐면, 왜그 나이 때 가끔 가다가 내 부모의 말이 위대하고 맞는 거는 맞아요. 근데
내 주위의 친구들의 말이 더 위대하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딱그 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비 순간, 그리고 5월 달에 놀랄 일이 좀 어머니가 자손 때문에 놀랄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카메라 끄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자손이 5월달 넘어가면서 자기 또한 아 이게 아니지 이걸 같이 느낀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어머니가 너무 강요하지도 마시고 너무 틀에 가두지도 마시고 조금만 인자하게 기다려 주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을 보면 참 웃긴 게 대주님은 대부처님이야. 내 첫째 자손은 중부처님이야. 내 막내 자손은 소부처님이야. 어머니가 정말 보살로서 살아야 되고 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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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그러니까 어머니만 안타깝다고 하고 어머니가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참 안쓰러워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참 웃겨요. 자기네들은 그냥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건데 그건 내 마음에 난도질이야. 근데 나는 한 사람 말 만들어도 가슴이 이런데 세 분이 다 나한테 그러니 이게 어머니 가슴이 정말 너덜너덜한 형국이라 그러세요. 참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래. 저 사람 뭐돈잘 벌어. 저 사람 뭐 장사 잘 돼. 뭐 가게 잘 돼. 아유, 야, 뭐 걱정 없이 살아. 어머니가 그 품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냐고. 그걸 그 누구도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머니, 그 고생 딱 2년만 더 하자 그러세요. 근데 어머니 지금 하시는 일이 체인이에요. 네. 근데 어머니 하나 더 하실 생각 없어요. 저는 남편하고 일을, 이일 이전에도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따로 하고 아니면 차라리 남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사하기 네. 전에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머니한테 너무 잘 맞아요. 생각 외로. 원래 어머니의 사주 자체가 내가 어디 명함이 있어야 되고 어디에서 내가 간판이 돼야 되시고. 근데 지금도 가만 보면 어머니 얼굴 보고 오는 단골들이 많다고 그래요. 물론 뭐 맛도 맛이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저는 어머니가 차라리 다른 체인점이 됐거나 아니면 그 같은 체인이 됐거나 그거를 하나를 더 하셔가지고 남편과 어머니가 분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사업체를 두 개를 운영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돈이 많이 들겠네요. 근데 이상하게 나간 금전에 아쉬워하지는 말라세요. 네. 그 금전 충분히 내 곳간에 다시 고스란히 채워질 거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하시기 전에 처음에는 좀 겁을 나요. 근데 이상하게도 해놓고 나면 무대가 펼쳐지고 판이 펼쳐지면 거기서 또 똑소리 나게 잘하실 거니까. 근데 어머니 사주 자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 열립 사람을 상대하셔야 되고 또 사람을 관리를 하면서 가셔야 되고. 좀 편하게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게안 되는가 봐요, 저는. 2년만 딱 2년 더 고생하세요. 하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하나를 더 하셔서 2년 뒤에 그거를 다.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이 나의 퇴직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권리금 챙기시고 살려놓고. 지금도 아마 지금 어머니 하시는 게 권리금이 그래도 받는다 치면 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본격적으로 내놓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내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덥석 무시는 분들은 안 그죠. 계시고 예 그리고 자꾸 또 남편이 다른 데 투자를 좀 크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손실이 계속 생기고 그거는 막아야 돼요. 그렇게 어디에 투자를 해서 그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재산을 불리실 거면 차라리 권리금 장사를 하시라고. 제 말을 안 들어서 너무 이렇게 본인 고집대로 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냥 대부처님이지. 작년 한 해는 너무 집안에 일이 너무 많아서 이안 좋은 기운이 올해 계속해서 우리한테 다시 이렇게 올까 싶어서 그게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은 걱정은 돼요, 저도.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기시는 게 어떻게 넘겨야 되는 그 방법은 또 있으니까. 그건 제가 이따 카메라 끄고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저는 가장 염려되는 게 5월 달에 놀랄 일. 그게 뭐 어머니가 아까 저한테 좀 카메라 끄고 말씀을 해달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카메라를 끄고. 네, 제가 살이 잘 보호를 해야 되니까. 네, 뭐. 네.
그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걔는 알아서 잘 하긴 하는데 그냥 그대로 둬도 될지 얘는 지금 부산에 주저앉은 격이 돼버렸는데 다시 재수를 해서 서울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 애를 그냥 근데 하게 돼야 큰 되지. 아이 같은 경우는요, 예. 이게 어머니가 돈 투자를 조금 아끼지 말라 하세요. 오히려 투자를 할 거면은 네. 아버지가 다른 데 투자할 게 아니라 첫째한테 투자하셔야 돼요. 언니는 가고 싶었는데 아빠는 그냥 그 서울대 뭐 이런 데 아닌 이상은 그냥 여기 최고의 대학이니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근데 하시거든요. 아이의 그릇이 커요. 그쵸. 네, 커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낳으면은 서울 한양으로 보내고, 보내지. 말은 나오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네. 그 말이 딱 맞는 형국이세요. 제가 우리서라도 애 아기 그 네. 한다는데 더 나아가서는 아이가, 저는 외국까지도 좀 나갔다 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왜 이렇게 색감이, 뭐 아이가 무슨 일을, 무슨 과죠? 지금은 정치 어쩔 수 없이 글로 들어갔는데 원래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잘 해오던 아이고 뭐 근데 특별히 걔 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학원도 보내지도 않았었고. 고등학교도 장학금을 성적 장학금 하고 들어가고 대학도 그런데 그 꿈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은데 지금 현실이 이렇게 부산에 주저앉아 버려서 이제 전 이상하게 아이가 외국을 나가야 돼요. 근데 네 외국을 나가서 아이가, 이게 저가 약간 색깔이 보여요 그랬잖아요. 까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아이가 좀 흔치 않은 나라를 가야 된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목표가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뭐 우리가 외국이라고 뭐 미국 가서 공부해요, 호주 가서 뭐 이게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흔치 않은 색깔의 나라에 가서 아이가 거기에서 성공을 한다 그래요. 지금 목표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좀 지위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외교관처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싶다고. 정치 아닌 정치 예, 하면서, 그래서 그 선진국도 아니 왜 그런 나라 가고 싶냐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오늘 이 치마색을 입은 이유가 있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이게 보호가 돼야 되니까. 네. 그렇다 보니 이상하게도. 그러면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한테 그냥 네 뜻대로 공부를 해서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해보자 그렇게 할까요? 예, 하시는 게더 나으세요. 왜냐, 그 아이의 그릇 자체가 커요. 부산에서 아빠는 부산에서 이 그릇을 크게 키우면 서울에서 뭐맨 밑바닥에서 이렇게 한 곳보다 훨씬 더할 수가 있다. 여기서 탑을 찍으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근데 얘가 좌절을 많이 했거든요. 그쵸? 반대예요. 차라리 올라가겠죠.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성공을 거머쥐는 게그 아이는 더 행복할 거예요. 왜냐, 첫째가 의외로 짱돌 기질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짱돌 기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 맞아요. 자체가 뭔가 맛있게 차려진 밥상에서 밥 먹는 것보다 자기가 쌀부터 씻는 걸 좋아하는 아이니까. 남편이랑 그러면 계속 같이 있다가 차라리 그렇게 투자를 해서서 네네네 차라리 거기서 그렇게 해서 목돈 떨어져 올해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떨어질 그런 건 전혀 올해에는 어머니가 움직이신다 치면은 올해 연말격에도 그렇게 좀 분리가 되실 수는 있는데, 근데 올해는 어머니가 조금 바쁠 거니까 차라리 내년을 기약을 해서 내년 한 못해도 잎이 돋고 꽃이 필 무렵에 그때 가서 조금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해서 탁탁 나누시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나으실 것 같으세요. 놀지는 않겠죠. 놀진 아니, 저 말고. 않으세요. 남편분? 쉴것 같아서 회사를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이렇게 그만두게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지금 후회스럽거든요. 단맛을 보여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긴 당신이 책임져. 내가 가서 또 살려서 권리금 받고 나올게. 이런 식으로. 그럴까요? 일을 안 할까 봐 너무 걱정스러워요. 너무 걱정스럽고 머리에 요즘 너무 걱정이 많아서 아버님도 괜찮을까 싶고 근데 어머니 뭐든지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겠죠. 거기에서 너무 나한테 모진 길만 아니면 내가 걸어가도 되니까. 이 고생을 괴로워 내 팔자리 언니 하고 2년 다 2년만. 참으면
아, 참. 그리고 제가 네.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건 없나? 유산이라. 희박해요. 위에서 두 명이 다 그래요? 낙하채간다는데? 그래요? 응. 친정에도, 그러니까 시댁에는 뭐 그닥 없는데, 친정에는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조금 있어서 뭐 아니, 그냥 형제가 욕심은 어떻게 내지는 되세요? 않는데, 형제 자매가? 저희는 일남이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막내예요? 아니 제가 장녀예요. 그죠. 근데 난왜 위에서 둘이 다 헤쳐간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맞네. 새 남매는 맞네요. 네, 제 그런데 근데 왜난 위에서 둘이 다 해? 그게 저희 외가가 조금 지금 복잡해서 외할머니가 세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다른 이모들이 둘이 있는데 그 이모 한 명은 저보다 2살 많고 한 명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데 거기도 셋이고 여기도 셋이네. 위에서 둘이 다 해먹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그냥 받으셨구나. 아니 받는 방법은 법원까지 가야 돼요. 이게 요즘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가족 싸움이 개싸움이라고. 죄송합니다. 가족 싸움이 개싸움이라고. 이게 진짜 그 집회 때문에 가족끼리도 얼굴 붉히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도 막장 드라마 한번 찍어야 돼. 그러면 이모 엄마 때에서 그게 한번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내로 받으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네. 말씀이시죠? 막장 드라마 진짜 한번 찍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침 드라마 찍어야죠. 그냥 그 유산은 그냥 내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근데 주면 또 주는 의외로 대로 쏠쏠해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좀 큰데 저는 지금 제가 힘드니까 사실은 그게 조금이라도 지금 정리가 되면 엄마나 아버지께 정리가 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받으면 저희가 좀 여유롭지 않을까. 지금 차도 이제 곧 퍼지기 직전이라서 돈이 들어야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게 아닌가 봐요. 위에 둘에서 다 헤쳐간다니 그거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관청에 의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모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내게 아닌 걸로 그냥 둬야 되겠어요. 네, 굳이. 이모가 고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